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우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네. 계속 끝이 없는 상황인데 바닥을 확인하기가 아직도 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좀 내일은 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오늘장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거의 뭐 역대급 뭐 네. 하락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물론 지수보다도 이제 하락 종목수를 보게 되면 오늘 뭐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뭐 코로나 시절을 뭐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악재가 지금 뭐 연달아서 좀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도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기에 또 이스라엘의 뭐 지상군 투입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불거지면서 총체적으로 지금 악재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고스란히 떠안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러한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시장 반등이 이제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재차 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재차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5%에 좀 육박하면서 재차 시장에 좀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전반적으로 또 시장의 투심을 좀 악화시킨 이유가 역시 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빅테크 주들의 하락,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라든지 또 이제 올해 내내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던 이런 2차 전지 주들의 주가 하락이 전반적인 시장의 그러한 좀 수급을 좀 악화시킨 요인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주들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매물을 좀 불러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네.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수급적인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그 외에 이제 종목들까지도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좀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반대매매라든지 이러한 좀 담보 부족으로 인한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신용 물량 즉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되게 되면 그 네. 이후에는 시장이 항상 좀 반등을 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 밸류에이션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0.8배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과거에 항상 이제 위기 당시에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시장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악화되면서 거의 뭐 전 종목이 다 하락을 했지만 네.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중에도 좀 상승하고 있는 좀 몇몇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엔 네. 실적이라는 키팩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보통 한 10% 20% 상승을 해야 될 그러한 좀 기업들이 오히려 오늘 시장 하락과 함께 오히려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에 그친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한 이유가 펀더멘탈이 아니라 이러한 단기적인 수급 이슈에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좀 투자의 좀 기회로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사실 뭐 현대차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이러니까 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현대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3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뭐 이런 종목들 저희 다 한번 어쨌든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렵지만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화장품 업종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모레퍼시픽으로 대표된 이런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 여전히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좀 있는 상황이지만 반면에 이제 OEM, ODM
회사라든지 또 이제 중소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 이제 국내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적이 좀 부진한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눈에 띄게 이제 좋은 그런 수출 그 데이터 수치가 나온 게 바로 이제 소비자 섹터 내에서 화장품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이제 화장품 이제 제조사들 이제 중소형 브랜드 화장품 제품들을 이제 제조하는 ODM, OEM 업체들의 그러한 실적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트렌드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국 이제 단체 관광객이 풀리면서 중국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국내에도 유입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좀 명품 화장품들 또 국내에서도 이제 브랜드사 위주의 그런 화장품을 많이 소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중저가 이러한 중소 이제 인디 브랜드 즉 로드샵에서 많이 이제 네. 구입을 하는 그런 소비 패턴의 좀 변화가 지금 눈에 띄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중소형 이제 OEM, ODM 화장품사들 또 이제 중소형 화장품사들의 선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현 국내 이제 화장품 즉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 거의 뭐 독보적인 지금 지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도 이러한 추이가 이어지면서 좀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화장품 종목 중에 내일 좀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화장품 섹터 내에서 국내 OEM, ODM 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이제 1위 이제 업체인 코스맥스와 또 이제 한국콜마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뭐 한국콜마를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번 이제 3분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120% 이상 증가한 호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중국 로컬 업체들 향으로 지금 품목 확대가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러한 중소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과 함께 이러한 소비 변화, 소비의 패턴 변화가 지금 나타나면서 국내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네.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한국콜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자회사인 화장품 용기 업체인 이제 연우를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면서 향후 이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좀 기대감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콜마 네.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도 바로 주실까요, 그러면? 네, 오늘 뭐 시장 하락과 함께 이 종목 한국콜마도 좀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한번 최근의 흐름 보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포먼스는 그런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도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네. 목표 주가로는 한 7만 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 한 4만 7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까지 내일 시초가 공략해볼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여운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과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